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장에 왔습니다. 어머, 닭들 보이죠? 막대기를 올려놨더니 어머나, 저기서 올라가서 놀고 있어요. 닭들 안녕. 이쁘죠? 꼬꼬꼬꼬. 우와, 닭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어머나. 인사하는 거야? 내가 무서운 거야? 응? 닭 우는 소리 너무 좋다. 얘들도 노래하겠죠? 꼬꼬꼬꼬. 안녕. 닭이 세 가지 종류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인가? 즐겁게 놀아. 예쁜 닭들. 얘네들은 제가 들어와도 그게 무섭지 않은가 봐요. 예쁘게 잘 커, 닭들. 이 닭들이 또 여기 보면 알을 낳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쁘죠, 닭이. 어머나, 여기도 있다. 이 가져가서 먹어야지. 어머. 가져갈게. 고마워. 잘 먹을게. 와, 닭 울음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간다. 잠시만요. 문을 잠궈야지. 닭들이 나오지를 못하겠죠? 안녕, 잘 있어. 자, 이제 제가 농사 지은 밭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더덕 보이시나요? 이따만큼 컸어요. 아이고, 여기 줄기 손잡고 올라가는 게 너무 예쁘죠?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우리 자연에서는. 제가 호박 심은 솜씨를 보여드릴까요? 호박을 소복이 이렇게 심었더니 다들 우스워 죽겠대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곳에다가 다 심어놨어요. 나물들도 잘 자라고 있고, 지난번에 요거 하나 달린 거, 어머, 한 개가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여기는 우리 며느리랑 심은 감자. 자색 감자인데, 오, 이만큼 컸어요. 이쁘나, 이거? 어머니, 커피. 계란 놨더라. 그새? 애기들 둘이 후라이 해줘라. 응, 괜찮아. 커피 고마워. 일단 들어드릴까요? 지금 듣고 계신데? 아니, 이렇게 먹으면서 할게. 쑥갓. 우와, 안 본 사이에 이만큼 컸어요. 이게 뭔가 하면 파인가 봐요, 파. 파인데 잘 크고 있네요. 이거는 쑥갓. 이거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도 먹을 때가 됐다. 이거 심어놓고 자주 오지를 못하니까 꽃이 벌써 이렇게 피었네요. 시금치에 꽃대가 올라가네요. 감자.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먹기는 먹었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끝까지가 다 있긴 있죠. 은은상추. 와, 며칠 사이에 이 정도로 컸어요. 이거 이름도 모르겠다, 이쁘나,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나 자랐어요? 그러니까. 상추! 이거 이따가 다 뜯어 먹어. 네. 우와. 아니,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응. 마늘은 어떻게 된 건지 잎사귀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늘 실패. 마늘 실패. 땅콩. 땅콩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심었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마늘은 엄마가 사랑을 더 줬어야 됐는데. 아, 내가 사랑을 덜 줬어. 아, 마늘한테 사랑을 덜 줬구나. 미안해. 엄마 가지는 가지가지 하고 있잖아. 가지가지. 거의 엄청 많이 컸지. 가지가지. 치커리. 어머나. 고추가. 치커리가 엄청 많이 컸어. 고추가 심었는데 어디 갔지? 어머, 이렇게 달렸어요. 조그만하게. 어? 보이시나요? 꽃 어. 꽃 귀여워. 조그만하게 봐. 아, 자기야.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신기하지? 여기 있어. 여기. 귀여워. 뭐야 이거?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지네들이 심었다고. 위로도 전왔네요. 그랬네. 땅콩도 봐봐, 많이 컸잖아. 여기도 마늘, 마늘인데 여기도 실패. 마늘이 잎이 왜 이렇게 앞전에 있던 땅콩이 진짜 왜 이렇게 마르지? 어, 이거 언제 해놨어? 이건 아버님이, 아, 이거 줄? 응, 완두콩. 와, 완두콩 이거 그냥 우리 이거는 우리 손자들이 심었는데. 완두콩. 땅콩이랑 개통했죠? 아니야, 얘가 땅콩이고 너네들이 심었잖아. 네, 이거 큰 거 완두콩이야? 이게 땅콩이고 이거는 완두콩. 완두콩. 어, 이제 완두콩도 얼마 안 있으면 달리겠죠? 여름에 달리나요? 응. 고추 또 심어놨네, 여기? 오랜만에 한 번씩 오니까 쑥쑥 자라서 있네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감자가 이만큼 자라고 있어요. 고추, 파도.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자라있죠? 그쵸? 이거는 오이, 가지, 토마토, 상추.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많은데. 이건 쑥갓. 도라지가, 도라지도. 우와, 이만큼 자라있네요. 처음 농사 짓는 것 치고는 잘 하지 않나요? 그죠? 여기에, 여기에도 도둑이에요. 여기 꽃잔디를 제가 뿌려놨는데, 잔디가 살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기 앞에 물이 흘러요. 저기 고기도 있어요. 통발라서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꽃잔디를 심었어요. 조금 있으면 자라나겠죠?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언니의 밭이에요. 여기는 더 예쁘게 자라놨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와, 크죠? 블루베리인가? 옆집에 언니랑 웃으면서 농사 짓고 이렇게 같이 이웃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이쁘나, 이거 나무 이름을 좀 붙여놔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엄청 컸네 근데.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니까 심기만 심어놓고 그 나무 다음에 검색해봐야겠다. 나무 이름을 몰라. 우리 그때 분명 알았었는데 맞아. 그니까. 아 근데 뿌듯하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엄청 신기해요. 되게 빨리 잘 자랐어. 재밌다 그지 이렇게 하는 게. 힐링돼 힐링. 요 정도로 하니까 재밌지. 정말 농사만 지어라 그러면. 내가 못하지. 힘들겠지 그지. 일로 하면 힘들어. 오. 석류나무가 잎사귀가 안 난다 했더니 한 개 났네? 아, 저거 석류야? 한 개는 아직 안 나네? 저게 너무 많이 했어. 이게? 석류. 석류인데, 얘는 자랐어. 얘네 이렇게 싹이 났는데. 그런가? 얘는 어떻게? 얘는 왜 안 나지? 얘는 아직 잎사귀가 안 나요. 있네. 살아는 있다. 어느린가 보다. 빨리 나, 승유야. 와, 옥수수 보이시죠? 옥수수도 쫙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게. 구멍이 빵 나가 있네? 무섭다. 이렇게 해서 보면 도라지 잘 자라고 있죠? 지난번보다 얘가 뭐지? 어머 꽃 피었다. 어머 이쁘나? 어머 얘가 맞네. 골드 키위거든요. 골드 키위인데 어머나 세상에 꽃이 피었어요. 와 근데 요런 나무에서요. 어머나 골든 키위 꽃 핀 거 처음 봤어요 저. 꽃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다. 어머나. 열매 맺겠는데요? 원래 열매가 달리겠다. 처음 봤어. 먹어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신기한 게 많다 심어놓고 보니까. 얘도 골드 키위인데 아직 얘는 꽃이 없다. 크기는 얘가 더 큰데 그죠? 어머 정말 신기하다. 꽃이 피었어. 그러니까. 와. 이게 종류별로 심어놓으니까 또 재밌네. 그치? 얘는 내가 좋아하는 나무잖아. 산딸나무. 맞아, 산딸나무. 하얀 꽃. 근데 얘를 잘 키워야 돼. 얘가 근데 크면 엄청 많이 커지던데? 그치? 응. 맞아. 정말 이쁠 거야 얘는. 원래 꽃이 좀 피어졌으면 좋겠다. 산딸나무 안녕. 얘는 왕대추나무. 잎사귀가 얘도 이제 쭉쭉 많이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입 작은 거 사랑스럽지? 입 완전 작네. 나무에 매달려서 잎사귀가. 사랑스럽다. 경아 골드키위가 꽃이 폈어. 여기는 성취가 볼 수 있다만큼 컸어요. 어머 나비. 나비 보이시나요? 우와 나비 날고. 어머나 예뻐라. 어우 나비 앉아있어요. 나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상추는 오늘 좀 뜯어가서 저녁에 밥을 냠냠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라일락. 어머나 세상에 수수나. 수수나 심었는데 어머 얘도 꽃이 나와요. 어머 정말 신기해. 꽃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노랗게 피겠죠. 와 수수나 이쁘다. 지금 다 꽃을 맺고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와 신기하다 진짜. 제가 원래 딸기 농사 잘 지었어요. 4포기 5포기 심었는데 이렇게 또 계속해서 꽃이 피네요. 이렇게 달려있는 게 여기 딸기예요. 어머 여기 익은 거 있다.
잘 자라.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어머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잎이 풍성해지죠, 그죠? 이쁘나,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쟤가 능소와? 능소와 죽은 것 같다. 저거 살 때부터 뭔가 그랬어요. 그랬지. 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겠어. 양귀비꽃, 얘도 계속 피고 있더라. 근데 얘는 진짜 어려워. 양귀비 진짜 잘 샀어. 잘 샀어. 그 꽃봉오리 진짜 많아. 꽃봉오리가. 딸기 봤어? 엄청 맛있는 딸기. 어버이날 카네이션 받은 거 땅에 이렇게 심었어요. 이쁘죠? 우리 아들 딸기 따먹고 있어요. 나 한 번도 안 먹었거든. 그거 진짜 잘 돼. 맛있어. 응, 거기 다야 지금. 맞나? 애기 주잖아. 먹었어? 유찬이, 유찬이가. 이 장미꽃은 언제 필까? 어! 어머, 언제 필까 이랬는데, 세상에. 어머나, 꽃봉오리가 맺었어요. 아, 이것도 크나 보다. 그치? 네. 가만 있어봐. 어머나, 신기하다, 진짜. 와. 심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원래 심었지? 네. 어머, 장미꽃 보이나요? 꽃이 필 거예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혀있는데. 어머나, 정말 신기하다. 여기도 있다. 맞네? 봉오리 되게 많아요. 와, 여기도 있고. 와, 이건, 이 장미가 꽃을 언제 피우지? 이랬더니, 어머, 세상에. 고마워, 장미야. 더덕. 같은 장미라도, 얘는 정말 잘 자랐고요. 얘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얘도 또 꽃이 피겠지? 그러니까. 원두막에서 윷놀이. 윷놀이. 돈 봐, 돈. 돈? 이거 도박의 현장인데. 장미 봉오리. 어디에? 오, 맞네. 아유. 장미 심은 거 보고 꽃이 난다고 다들 신기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오면 자연 속에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제가 일주일 만에 왔나? 어머! 얘가 아사이베리라든가? 뭔지 모르겠다. 이쁘죠? 세상에 열매가 이따만큼 달렸어요. 우와, 신기하다 진짜. 얘는 앵두나무인데 앵두가 언제 맺힐까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어머, 이거 어떡하지? 얘가 그거예요. 보라색 아카시아 옮겨 심은 건데, 어머, 지금 얘가 죽은 거예요? 시들해 있어요. 벌써 잎사귀가 노랗게 변해서. 어떡하지? 근데 조그만하게 옆에 심은 게 얘는 자라고 있고요. 또 살아나겠죠? 갑자기 옮겨져 와서 그럴 수도 있을 거니까. 저는 오늘도 밭에 와서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그네도 한번 타야 되겠죠? 와, 좋다. 흔들흔들하죠? 이렇게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힐링하기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오니까 자연 속에서 정말 행복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게 이따만큼의 행복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두 발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